네, 오늘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국 대중음악상 2년 연속 재즈 보컬 수상자에 빛나는 보컬리스트 김유진님의 앨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우선 이 1집은 4개의 언어가 사용된 되게 재미있는 음반인데요. 다양한 나라에서 느꼈던 삶의 감정들을 메시지로 담아냈던, 또 이 음반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업된 음악이다 보니까 개인의 감정과 스토리, 그리고 그것이 전체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. 그래서 제목도 한 조각 그리고 전체. 1집과 2집 두 개 다 CD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클릿들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2집 앨범은 엑스트라 올리너리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요. 일단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과감해진 앨범 제작이 눈에 띕니다. CD 역시 뭔가 특별한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디자인인. 엑스트라 올디너리는 특별한, 특수한 이런 뜻인데,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곧 가장 특별한 것이고, 그러한 다양성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내자. 이 앨범에서 한 곡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3번 트랙 컨티넘을 꼽도록 하겠습니다. 컨티넘은 계속되는, 연속체 이런 뜻을 가지잖아요. 그래서 세 개의 테마를 가진 곡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, 마치 제가 좋아하는 팻 메스니의 Third Wind를 연상시키는. 또 앨범을 쭉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김유진님의 독특한 목소리에서 뭔가 뮤지컬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제가 전에 유진님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었지만 유진님은 굉장히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1집과 2집의 색깔도 약간 미묘하게 다르고요. 또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앨범은 약간 팝스러운 느낌을 지향하신다라고 살짝 전해 들었습니다. 이런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김유진님의 단독 공연이 6월 29일 토요일 홍대 벨로주에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. 또 이 단독 공연에서는 1, 2집의 수록곡과 함께 아직 발매되지 않은 그런 곡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, 한국 대중음악상 2회 연속 수상,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색깔을 다양하게 펴나가고 있는 김유진님의 음악을 꼭 한번 라이브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.